가을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단감. 노랗게 익어가는 단풍만큼이나 달콤한 단감들 역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단감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리산을 품고 있는 이곳은 청정고장 경남 산청입니다. 이곳에 단감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단감 마이스터님! 아,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단감 마이스터님? 예, 예, 단감 마이스터 김윤기입니다. 단감 마이스터 저는 진짜 처음 들었거든요. 단감 마이스터가 뭐예요? 단감 마이스터가 글자 그대로 단감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대한민국에 단감 마이스터는 6명뿐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아이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감 농사를 짓는 노하우와 후계농을 양성할 능력.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마이스터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감이 좋아. 주렁주렁 많이 열렸더라고요. 크기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저희들 농장은 다른 농장보다는 거의 수확을 3분의 1 더 합니다. 가늘고 짧은 가지를 많이 씁니다. 짧고 가는 것을 쓰니까 감으로 영양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감이 많이 달리고 감도 맛있고 많이 달립니다. 얇은 가지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거 보이시죠? 역시 마이스터가 기른 감은 달라도 뭔가 다르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크기가 크고 황금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크죠? 오, 네. 일단 빛깔도 진짜 선명하고 진하고 이렇게 한 주먹에 딱 다 들어가요. 꽉 차요. 아삭아삭하죠? 그 설탕물이 싹 스며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맛있어요. 아삭달콤한 단감 하나 후딱 해치우고 이번엔 마이스터님과 함께 단감 수확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배꼽을 손으로 딱 밀고 있죠. 그다음에 이 가위를 바짝 이어서 땁니다. 이러면 안에 바짝 따지죠. 색깔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되죠. 그죠? 진짜? 예, 예. 확연한 색깔 차이 보이시죠? 좋은 단감은 감 꼭지가 깨끗하고 흠집이 없어야 하고요. 꼭지 아랫부분 배꼽이 볼록할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껍질이 매끈하고 색이 진할수록 당도가 높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늦가을로 접어들수록 감 수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저도 아버님 곁에서 열심히 땄습니다. 그런데 저희 말고도 감을 따고 있는 또 다른 분들이 계셨는데요. 여기 열심히 따고 계신 두 분이 있네요. 아, 예, 제 아이고. 아들입니다. 아! 예. 아드님, 예, 그리고 예. 옆에 그룹은요? 아, 며느리입니다. 아드님, 내외분이 함께 하시네요. 그럼 아버님과 함께 농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귀농한 지 3년 차 됐고요. 네, 아버지와 함께 이제 단감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와, 힘들지 않으세요? 좀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스트레스 덜 받고 자연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아내분도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보통 또 우리 영농 후계자니까 아들만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저희 신랑을 믿고 그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는 성실성, 농부로서의 가진 그 마음가짐, 태도 그런 거 보고 해도 되겠다 싶어서 따라왔습니다. 어느덧 3년차 농부인 아들 부부는 수확부터 포장 그리고 경영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감이 좋아서 마이스터가 됐다는 아버지를 따라 아들 부부도 그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양한 단감의 세계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자리를 이동해봤는데요. 와, 이게 다 단감이에요? 예, 그렇죠. 단감의 종류가 이거는 수박의 그달기식으로 조금 몇 가지예요.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 있는 감 중에서 이건 알겠네요. 대봉!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후지라는 단감입니다. 단감이에요? 네. 오, 대봉이랑 그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봉은 이제 떫은 감으로서 이제 홍시를 만들어 먹는 용으로 먹는다면 사회후지는 단감이라서 그냥 드시면 돼요. 오늘 수확한 부유단감에 이어 18.5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자랑하는 로망. 제 시선을 사로잡은 흑시까지 감의 세계도 참 무궁무진하죠. 아니, 이게 감이라고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흑시는 행운의 감이라고 그러죠.
오늘 하나 잡수시면 1년 내에 행운이 있습니다. 야, 저는 흑실하는 거 처음 보는데요. 어, 저도요. 아니, 속에도 까맣죠? 아, 속도 까매요. 안에다가 흑설탕을 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그렇게 달아요? 네, 정말 흑설탕이 박혀 있는 것 같죠? 이번엔 색다른 감요리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버터 단감? 버터랑 단감을 요즘에 사람들이 잘 해먹는다 하더라고, 요리를.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러면 버터를 어떻게 따는 거예요? 꼭지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버터를 올려가지고 오븐에 넣어서 200도 맞춰서 한 20분 정도 돌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잘 안 어우러질 것 같은데. 그 버터의 향이 싹 배어 나오면서 이 단감의 맛이 또 부드럽게 달아졌어요. 고소한 버터와 달콤한 단감의 만남.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님, 네.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있으시다면요. 너무 기계를 부르면 안 됩니다. 기계를. 자연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여를 해야지. 너무 잘해보겠다고 기계를 부르면 나무가 반응을 안 해요. 어, 네. 나무와 사람이 교감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명언이네요. 그렇죠. 아버님의 철학이 담겨있는 단감. 이번 가을 아삭하고 달콤한 단감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